자, 임대주택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또 출제하죠. 여기는 또 매년 출제하는 또 부분. 자, 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임대료 규제거든요. 자, 여러분이 가격 통제가 있어요. 가격 통제는 가격 규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인위적인 규제를 하는 거죠. 가격에 인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을 가격 통제인데, 이 가격 통제는 크게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용어 중에 최고 가격제 두 가지를 배울 텐데, 하나는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어요. 임대료 규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분양가 규제가 있어요. 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자, 이때 작년 시험에는 분양가 규제를 출제했거든요. 이 분양가 규제를 뭐죠? 분양가 상한제. 작년 시험에 우리 분양가 상한제 출제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임대료 규제 출제 예상이 되죠. 임대료 또 뭐라고 한다?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한도제라고 하죠. 자, 항상 우리 출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올해 시험은. 올해 시험은 이 임대료 규제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럼 항상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뭐죠?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저소득 임차인. 자, 여러분, 저소득 임차인,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임대료를 낮춰줄 목적으로 임대료 규제를 실시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임대료 규제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관련해서 단기에는 자, 단기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자, 여러분, 단기에는 공급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완전 비탄력적인 무슨 형태? 수직선 형태가 돼요. 자, 그리고 단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동하기 어려워요. 임차인이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수요와 공급이 여기에 하는 점이 바로 뭐죠? 시장에서의 뭐죠? 균형 임대료죠. 자, 이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근데 이 60만 원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줄 목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그럼 규제를 얼마에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규제를 하는 거예요. 얼마로? 30만 원 규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규제하면요, 30만 원 받아도 되고, 29만 원 받아도 되고, 25만 원 받아도 돼요. 하여튼 30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뭐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또는 임대료의 상한선, 상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를 해야 될 용어죠. 최고 가격 그리고 상한 가격이다. 자, 시험에는 이것을 최저 가격으로 많이 출제하고 또 뭘로? 하한 가격으로 많이 출제하거든요. 최저 가격이 아니고 하한 가격도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규제 임대료가 바로 임대료에 뭐를 말한다? 상한선을 말하죠. 임대료에 있어서의 상한선. 임대료의 이 상한선이 바로 뭐다? 규제 임대료다. 임대료의 상한선. 자, 그러면은 이때 공급은 고정됐어요, 단기에. 그런데
임대료는 얼마? 임차는 30만 원만큼 혜택을 보는데도 공급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됩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료 이 규제에 있어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왜? 우리는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30만 원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 효과가 단기에는 충분히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이렇게 고정이 됐거든요. 임대주택 공급량은 고정이 됐는데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게 수요량이죠. 규제를 쓸 경우에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요.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해요. 초과 수요.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인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가 이렇게 적네요. 그림 봤더니 초과 수요가 이렇게 적어요. 자, 단기에는 초과 수요가 적은데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린 수요는 뭐보다 단기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해. 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은 또 이렇게 가겠죠. 공급은 수직선이 아니라 변해요. 장기로 가면. 그래서 장기로 가면 공급 곡선이 우상향 형태가 되죠. 자, 그럼 이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요 임대료의 차이만큼. 자, 요 임대료의 차이만큼 임차인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란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하죠. 수요량은 이만큼 증가했고, 우리는 또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은 기존 임대주택을 비용을 투입을 하여 개조를 해서, 그래서 자가주택으로 만들어서 매각을 해버려요. 또는 기존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기피해요. 그래서 점점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를 해요. 그럼 공급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수요량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해.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져요. 초과 수요는 장기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 자,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데 이 초과 수요가 바로 우리는 임대주택 뭐가 된다? 부족량. 임대주택 부족량을 말하는데, 이러한 초과 수요로 인해서 장기에 가면은 뭐가 형성되냐 하면은 블랙 마켓, 암 시장이 형성이 돼. 장기에는 암 시장이 형성된다. 그럼 암 시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 공급량 수준에서 우리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이암 시장의 임대료, 규제 임대료, 우린 장기에는 임대료가 두개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기에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장기는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가격 기능이 왜곡되거든요.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이 가격 기능이 왜곡이 돼요. 이 가격 기능에 있어서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에 뭐가 발생한다? 비효율성이 나타나요. 자원 배분에 뭐가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여튼 규제를 하게 되면. 자,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 주택의 유지 관리 비용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 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은 저하되면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돼요.
또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못 가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니까 이사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에 있어서의 주거 이동이 저하되고요.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교통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게 만들고 또 교통 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예? 암시장이 형성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에는 보면요. 원래 요 균형 임대료와 요걸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면은 이제 요 빨간 면적이 총수입이 돼요. 총수입. 그러면 어느 부분? 이 노란 부분이거든요. 이 노란 부분이 원래는 임대인의 총수입에 들어오다가 규제를 하면 이게 못 받는 거야, 노란 부분을. 그럼 이 노란 부분이 누구에게로? 임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 노란 부분이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는데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의 상실은 없어요. 뭐예요? 단기에.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면은 정부의 임대소득세도 뭔다? 수입도 감소하죠. 당연히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면.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면 정부의 임대소득세에 따르는 수입도 줄어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한번 우선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임대료 규제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하는데 또 시험에 한 네다섯 번 출제된 게 요거거든요.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돼? 만약에 시장에서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이미 균형에 이미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 그 내용도 한네번 정도 출제한 것 같아. 시험에 요거 초과 수요인데요. 시험에 초과 공급으로 또 많이 내요. 초과 수요를 초과 공급으로 많이 내고 임대주택 부족량이 장기로 가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은 오히려 규제를 했더니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해 임대주택난이 더 심화래요. 그래서 이 규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만 장기로 가면은 규제에 따르는 부작용이 심각하기다라는 문제점을 우선 가지고 있다. 자, 임대료 보조정책 250페이지 보시면은 자, 임대료 보조를 또 우선 하게 되겠죠. 자,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우리가 보조를 무상으로 해줘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보조해주는 것은 어떻게 돼? 간접 개입 수단. 정부의 시장 개입 중 간접 개입 수단인 걸 염두에 두시는데, 자, 그럼 보조를 해줄 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보조를 해주는데 무슨 보조? 현금 보조. 현금 보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소득 보조라고 해요. 현금 보조는 소득 보조. 현금 보조도 하지만 또 뭐도 해줘요? 집세 보조를 해줘요. 집세 보조는 가격 보조라고 해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어떻게 돼? 현금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 주거든요. 그러면 현금 보조해 준 금액만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 현금 보조해 준 금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의 뭐가 높아진다? 현금 보조를 30만 원 해주면 30만 원만큼 실질 소득이 더 뭐야? 높아지지. 자, 실질 소득이 높아지면은 우선은 임대주택 소비도 증가해.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전보다
지급한 이후에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소득 임차인의 효용도 그만큼 더 높아지게 돼요. 자, 임대주택 소비도 증가하지만은 또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 임대주택만 말고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이 우리는 열등재가 아닌 정상재인 경우에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의 소비도 뭐 한다? 증가를 하죠. 자,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의 소비도 뭐 증가를 해요. 자, 집세를 보조해 준다. 자, 또 집세를 임대의 일부를 우리는 집세로서 보조해 준다. 30만 원을 보조해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현재 시장의 임대료는 60만 원인데 30만 원을 보조해 주면 이제 얼마만 내면 돼? 임차는 3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래서 집세 보조 금액만큼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락한 셈. 예? 자, 임대료는 뭐다? 상대적으로 뭐한 셈이 된다? 집세 보조해 준 것만큼 하락한 셈이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죠. 여러분, 임대주택 소비할 때만 보조를 주니까 임대주택 소비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현금 보조든 집세 보조든 임대주택 소비는 증가인데 소비는 더 어느 거? 요것보다 요게 더 많이 늘어요. 왜? 임대주택 소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임대주택 살 때만 보조해 주는 집세 보조가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 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효과적입니다. 현금 보조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소비도 할수 있거든요.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 증대 측면에서 뭐가 좋다? 현금 보조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보조해 주면요. 현물 뭐 라면이나 우리 동사무소에서 라면이나 뭐 쌀, 현물로 보조해 준다든지 뭐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 뭐가 가장 좋은 거야? 현금 보조가 가장 좋아요. 현금 보조가 좋은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현금 보조를 지금 뭐 하는 경우 있죠. 뭐 서울특별시에서는 젊은 계층 일자리를 위해서 현금 보조를 해주죠. 얼마? 50만 원 해주잖아요, 지금. 예? 50만 원 현금 보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조가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아직 선진국 아니거든요. 자원도 없어요. 저 여러분 그 카타르 아시죠? 카타르는 GDP가 세계 2위입니다. 이 카타르도 요즘 그 사우디도 요즘 유가가 하락해서 좀안 좋은데 그런 국가들은요 국민이 직업이 없으면 백수가 되면은 월 300만 원씩 줘요. 그는 이제 돈이 많은 국가니까. 근데 요즘 그것도 줄인다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월뭐 50만 원, 100만 원 줬다는 우리는 아직 거덜나. 우리는 없어 자원이. 뭐 자원을 파나 뭐 하든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중동 국가나 선진국처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 하지만은 우리는 너무 무상이 너무 많아. 그거 다 합쳐봤더니 무상을 다 합쳐봤더니 한 120조가 돼. 엄청난 돈이야. 이 120조가 무상 있죠? 무상급식, 무상 뭐 교육 뭐 이런 거다 합쳐보면 한 120조 가까이 돼. 우리 예산의 약2% 넘어가요. 이거 문제야. 국방비도 25% 가까이 가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무상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무상 같은 거. 우리 옛날 무상도 없었는데. 그래서 뭐를 해줘야 돼? 무상을 팍 없애버리고 선진국처럼 이제 정책 전환을 가져야 돼.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돈 가지고. 그게 제일 빨라요. 소득이 있어야 세금 걷어들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예? 그래서 꼬맹이들 무상 주는 것보다 뭘 하는 게 나아? 젊은 계층 일자리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요 옆에요. 저 밑에 가면 서울대학교 학생들 1학년 가면요. 예,
몇년 전에 수석하신 아하가 있거든. 상상고등학교 서울대 수석에서 경영학과 간데, 어디 뭐 창조적인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공문 공부하고 있어. 미친 국가야. 공문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서울대 학생들이 공문 공부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국가가 썩었어, 썩었어, 완전히. 공문 공부한다는 거는. 예? 연세대나 고대,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세계를 누벼서 뭐 이렇게 뭐할 생각을 안 하고 공문 공부를 해.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서울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가면요, 대학 유학 가잖아요, 석박사. 인정 안 해요. 왜? 아이디어가 없다, 이거. 창조적, 창조성이 없대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끝인가 봐. 그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 있죠? 이런 게 돈을 많이 취급을 해야 돼, 앞으로. 고등학교 없애버려야 돼. 대학교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요즘 보조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저소득층이 돈이 없다 보니까 좀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제도가 있어요. 뭐가 있다? 2000 우리가 2000 여기 언제 5년 10 5년도니까 올해 17년이니까 1년 반 전에 도입했는데 2005년 10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가 뭐죠?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왜 이게 도입되냐면요. 공공주택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이걸 도입을 하는데 정부는 누구에게 준다?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줘요? 바우처를 줘요. 바우처는요. 바우처 상품권 교환권이거든요. 바우처는 상품권 교환권인데 바우처 지급해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뭐를 내야 돼? 임대료를 내야 되죠. 임대료를 낼때 뭐를 포함시킨다? 자기 받은 바우처에다가 뭐? 바우처에다가 뭐를? 현금. 자, 현금 얼마? 30만 원. 바우처 30만 원에서 60만 원 임대를 납부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정부에 뭐를 제시? 바우처를 뭐 한다? 제시를 하면 뭐를 받아? 현금을 받아요. 그러면 왜 정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바우처로 지급하느냐? 바로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지급한다? 바우처를 우리가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문제는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공공주택은 바우처를 지급 안 해요. 그래서 뭐일 때만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을 해요. 그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는데 대상이 있죠. 저소득 임차인 대상이 되면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은 바우처를 받아서 전국에 어느 임대주택 구하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합니다. 공공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중요한 제도죠. 주택 바우처 제도. 우선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보조도 있지만은 또 누구에게 보조를 또 해줄 수 있어요? 공급 측에 또 보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자, 공급 측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저렴한 금리로 어떻게 돼요? 빌려줄 수 있죠. 그럼 저렴한 금리로 빌려주니까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생산비가 하락을 해요. 생산비가 하락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뭐가 돼?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감소로 많이 내는데 임대주택 공급량이 뭐 한다? 증가. 임대주택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많아지면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혜택을 줄수 있어요.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자, 공공주택 정책 253페이지 보시면은 자, 공공주택을 우리는 어떻게 돼? 유럽에서는 사회주택, 호주에서는 정부주택이라고 하죠. 자,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이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자,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뭐보다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 자,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민간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 자,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이면 얼마로? 20만 원 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 임대료를 둘로 하죠.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또 뭐를 형성한다? 이중 가격.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요. 자, 이때 공공주택은 생산자 보조 방식이다. 자, 생산자 이 보조 방식으로 나오는 게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자,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요 임대료의 차액만큼 이 임대료의 차액 얼마? 40만 원인데 이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이 차액만큼 뭐 한다? 우리는 임대료, 우리 주거 비용, 주택 임대료 보조 효과가 있다. 자, 주택 임대료를 주거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 임대료 뭐가 있다? 보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요 지문을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용어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 254페이지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이 매입,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보면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동그라미,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죠. 그럼 기업형 임대주택을 요즘 뉴스에 나오는 뭐라고 뭔지 아세요? 이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뉴 스테이. 요즘 뉴스는 뉴 스테이가 요겁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뉴 스테이야. 뉴스 나오는 거죠. 자, 준공공 임대주택 작년 정답으로 또 출제했어. 뭘로 출제했어요?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이 8년을 뭘로? 10년은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겠죠. 작년에 8년입니다. 바뀌었어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준공공 임대주택은 일반형이고 기업형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입니다. 다르죠? 자, 단기 임대주택은 일반형 임대사업자 4년은 동그라미, 5년 아닙니다.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고요. 자, 8번에 보시면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인데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 밑줄,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바로 일반형 임대사업자인데 1호 밑줄,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자, 12번 보시면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가 있죠.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지구를 말합니다. 자, 우선은 용어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공공주택특별법상의 용어가 있죠. 자,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밑줄, 최저소득입니다.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또 밑줄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밑줄,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자, 국민임대주택 있죠? 자,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 밑줄은 저소득서민. 여러분, 최저소득계층이 아닙니다. 이건 이번은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밑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바로 우리는 국민임대주택.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가 다 다르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또 행복주택.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또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밑줄,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저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가자지구에 요즘 행복주택 공급하대요. 장기 전세주택, 또 용어가 바뀌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자, 밑줄은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장기 전세주택, 서울특별시의 쉬프트 얘기하는 겁니다. 쉬프트. 자,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요즘 많이 듣죠. 그래서 일정 기간 임대, 우리 LH에서는 보통 10년 이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우리는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여 국민기초, 자, 밑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밑줄,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고, 자,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이번은 매입해야 하라 뭐죠? 임차, 전세니까 임차하여, 자, 밑줄은 또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 밑줄,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용어를 그 밑줄 긋는 걸 주의해서 보면서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시험에 요즘 용어가 계속 출제하거든요. 3년 연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출제가 또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어가 시험 지문에 잘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과 과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258페이지에 여과 과정이 있죠. 자, 여과는요, 필터링이라고 해요. 필터링. 작년에 또 출제했는데, 자, 필터는 정수기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예요. 그게 그대로 번역해서 여과라고 해서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택의 순환 현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주택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하지 못하는데, 그럼 순환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사를 가는 건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빈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가, 빈집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과 과정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여과 과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여과 과정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상향 여과. 상향 여과와 뭐가 있다? 하향 여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향 여과, 하향 여과 두 가지가 있다. 자, 상향 여과는 뭐다? 자, 여러분, 상향 여과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이 저급, 저가주택입니다. 이 저급, 저가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 수선 또는 재개발돼서 상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 여과라고 하죠. 21회 시험에 개념 출제했었죠. 그리고 주택의 상향 여과는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 감소의 동그라미. 이걸 증가로 벌써 세번 출제했네요. 그래서 15회, 15대 추가 시험, 23회 시험에 세번 정답 물었어요. 감소에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네. 자, 그리고 하향 여과는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는 고급,
고가주택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해서 점점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여과인데, 일반적으로 여과 과정이라는 것은 하향여과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주거분리 현상이 나오죠. 자,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인데, 이러한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을 하는 현상. 즉, 어느 지역에서든지 우리는 흔히 어떻게 돼요? 주거분리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추구를 하려 하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주거분리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거분리 현상에 있어서 이 저급주택지역,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이 저급주택지역에서 우리 수선 비와 이 수선 후에 같이 상승분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수선 후에 같이 상승분보다 수선비가 크죠. 왜냐? 여기에서는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선 후에 같이 상승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용을 투입을 하지 않고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급주택지역은 계속 우리는 저급주택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선비와 이 수선 후에 우리가 같이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커요?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뭐가 크다? 우리는 수선 후에 같이 상승분이 크니까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계속 수선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급주택지역은 계속 고급주택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선비와 수선 후에 같이 상승분의 비교인데, 요게 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하거든요. 그러면 저급주택을 수선을 하게 되면은 상향 여과 과정을 통해서 고급 주택 지역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또는 수선을 하지 않을 수 있죠. 수선을 못해서 저급 주택 지역으로 계속 남죠. 수선 못하는 이유는 저급 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선비와 수선 후에 같이 상승분인데, 이게 크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죠. 그럼 수선을 하지 않으면은 이 지역에 살고는 고소득층 주거 환경이 좋은 다른 쪽으로 이사 가면 이 지역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침입인데, 이 하향여과. 자, 여러분이 우리 상향으로 19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하향여과에 따르는 뭐가 발생한다? 침입이 나타나요. 들어오는 이 침입으로 인해서 점점 이 지역은 뭘로? 저급 주택 쪽으로 바뀌죠.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서 이 지역은 저급 주택 쪽으로 바뀌어요. 자, 새로운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지역이 다른 토지 용지처로 바뀌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천이 또는 계승이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여과 과정에는 침입 계승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용어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이때 여러분이 어디 저급 주택 지역 가까이 있는 고급 주택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인해서 건축비도 거의 못 미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뭘 할인, 디스카운트,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 그리고 어디 고급 주택 가까이 있는 저급 주택은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프리미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증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 교재에 259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불량주택인데, 불량주택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인데,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불량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분양가 규제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